사단법인 한독신문방송인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언론인들의 엄격한 기준과 공정한 심사로 선정되는 2023 대한민국 유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A&D n 전자저울주식회사 이선택 대표이사가 기술경영부문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986년 JC계량기 시스템으로 시작해 올해 창립 38년 된 국내 최대의 전자저울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초정밀 밸런스 저울부터 수천 톤의 무게에서 극미량의 무게까지 500여종의 전자저울을 생산하는 A&D는 전자저울 업계 최초로 국제품질 보증 규격인 ISO 9000이 인증을 획득했고 국내 생산량의 80%를 전 세계 46개국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해외에서 더 인정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최고의 영예인 동타 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은 물론, 2021년 진천 신공장 설립 후 이선택 대표는 충북 우수 기업인상과 진천군 기업의 날 표창 등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저울을 기증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도 참여하는 모범 기업인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독신문방송인협회는 창립 29주년을 기념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며 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엄선해 그간의 희생과 노고를 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